지난 17일 채 상복을 벗지 못한 미망인 한 사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음악인 신해철 씨의 아내입니다. 장래의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일절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던 그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뭘까? 본인도 준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고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희도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내가 올해 암 2병을 해온 만큼 부부는 평소 건강에 무척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2시간이 넘는 콘서트를 걷더니 소화할 정도로 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받던 그날 아침도 평소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저랑 시댁 쪽 친척분과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해철 씨는 여느 때처럼 과일과 에스프레소 커피로 가볍게 아침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한 15분 전 정도부터 갑자기 복통을 호소를 하면서 출발 직전 그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합니다. 위경련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진통제 한 대 맞으면 나을 거라며 아내도 내보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50분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대학병원을 찾습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던 유일한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해철 씨의 매니저입니다. 거기 응급실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대기 중인 의자들 거기 섞여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뭐 다른 얘 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쪽 병원으로 옮겨가시겠다고 그쪽으로 향하셨는지 일단 환자로 갔을 때 자기를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주치처럼 몸을 아꼈던 사람이니까. 네. S병원 검사 결과는 장유착. 하지만 수술을 앞둔 이때만 해도 신해철 씨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복강경은 간단한 거니까 보통 통상 환자들은 하루만 입원해 있으면 그 다음날 퇴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따가 오후 4시 40분. 의사의 말에 따르면 수술은 분명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며칠간 줄곧 통증을 호소하던 신해철 씨는 수술 5일째 되던 날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을 끝으로 침대로 옮겨진 그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급히 근처 종합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해철 씨 측에서 그의 죽음에 관해 묘한 의혹 하나를 제기해 왔습니다. 술 종이 안 먹고 수술도 해버렸다 그네. 근데 이 수술 시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인터넷에 나온 얘기인데 이 수술 국내에서 두세 명밖에 안 하고 미국에서 이 수술은 이제 그냥 검증된 단계에 들어있고. 병원장이 신해철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수술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수술이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로야 1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이 장장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술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제 XX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날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강 원장의 수술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 신해철 씨와 강 원장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갔다가 이제 그 의사가 하라고 권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 불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당시 갑작스레 불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신해철 씨는 강원정의 권유로 위에 밴드를 둘러서 음식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비만 치료법인 이른바 위밴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해철 씨의 오랜 지인인 남궁현 씨는 그가 수술까지 해가며 체중 조절을 해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해철 씨가 성대가 강한 가수가 아닙니다. 네, 들어보시면 이렇게 굵은 소리가 나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음을 지를 때 목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서 녹음할 당시에는 보통보다 한 10kg 정도 체중을 불려요. 왜냐하면 체중을 불리면 좀 소리 내기가 원활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마치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을 하듯이 녹음할 때와 TV 출연을 할 때 각각 체중을 혹독하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밴드 수술 후 예전처럼 원할 때마다 체중을 늘려서 목소리 힘을 싣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지난 2012년 강원정을 다시 찾아가서 위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위밴드 수술조차 마다했던 신해철 씨가 또다시 비만 수술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신해철 씨 측의 주장입니다. 혹시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신해철 씨 본인은 물론 매니저도 그의 아내도 사전에 전혀 들은 바 없는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강원정은 이 수술에 대해 자신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하지만 강원정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9일 강원정이 경찰에 출석해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 축소 수술은 너무 직접 진행하신 건가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원래 예정대로 장 유착 박리 수술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술 과정에서 위벽이 약해진 사실을 발견하고 위벽을 강화하는 수술을 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신해철 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 용적 줄이는 수술을 한 것으로 보는 서기를 보았다. S병원의 기록에도 가스트로플라스티, 즉 위 성형 수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해철 씨가 사망한 직후 경찰은 S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것은 서류 일체와 수술 당시 신해철 씨의 위를 촬영한 이 사진 몇 장이 전부입니다. 동영상도 없고 수술 기억도 없으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의사들이 보면 어디였구나 그러면 알 텐데. 우리는 유일한 단서인 8장의 사진과 신해철 씨 진료 기록을 위수술로 손꼽히는 외과 전문의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과연 한정된 이 자료만으로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 모양 봐서는 위축소술이죠. 위벽이 약해서 꾸며준 거다라는 거는? 위벽이 약해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왜 신해철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수술을 한 걸까? 강원정이 신해철 씨에게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축소수술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측면을 접어서 꿰맴으로써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수술은 이제 그냥 검증된 단계에 들어있고 임상 사례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했지 않을까.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해외의 비만의학 전문지에서는 이 수술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환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모니터와 실험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신해철 씨 측의 얘기대로 새로운 수술법의 홍보를 위해 신해철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 우리가 만난 사례자 윤 씨도 그렇게 강원장에게 비만 수술을 받은 사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78kg만 79kg가 됐고요. 근데 그냥 뭐 최고의 다이어트 뭐 하니까는 또 연예인들 사진 가니까 뭐 붙여 입고 막 하니까 거죠. 신해철 씨와 같은 해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는 그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강원장으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니까 여기 혹시 맹장이에요? 뭐예요? 콩팥이요? 맹장이에요? 맹장이죠. 맹장인가요? 이거를 그냥 말없이 제거해버렸어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맹장이 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 국내에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신해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찾는다는 내용의 제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놀랍게도 S병원 관계자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건 정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도 1년에 1년에 한두 건이 아니라 한 달에 몇 건씩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만난 살해자 윤 씨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의 맹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시 이 병원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던 겁니까? 배 농양이 잡혀서 오셨어요. 이거 밴드 때문에 생겼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밴드를 빼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검사했을 때만 해도 제보자의 맹장에 이상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맹장을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차트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맹장 수술만 돼 있어요. 밴드를 뺐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신해철 씨가 똑같은 수술을 받을 당시 진료 기록부입니다. 분명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 이틀 전에는 맹장염이 의심된다고 기록돼 있고 수술 당일날에는 담낭 절제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이름 또한 담낭 절제술, 위밴드 제거 수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위밴드 기록을 끝 안 남기고 보험을 적용받으려면은 염증이라고 하고 담낭 떼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복강경 수술 자체가 그게 밴드가 보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맹장 있는 사람 맹장을 띄고 맹장 없는 사람 담낭을 띄고. 그러니까 제보자인 S병원 간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비만 수술은 본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입니다. 강 원장은 일단 할인된 수술 금액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의 일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술, 즉 환자의 담낭이나 맹장을 떼내는 방법으로 보험공단에서 충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술 있는 동안에도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송모염 환자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른 의사들도 딴 데 보내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병원 난리 난다 그래서. 신해철 씨 외에도 병원에는 알려지지 않은 환자 사망 사건이 더 있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막 베일을 벗었을 뿐이다. 동영상이에요. 아, 그런 거야? 올해 나이 46. 그간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을 유지한 그는 어쩌다가 불과 하루 이틀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간단한 수술을 받고 사망을 한 걸까? 병원 측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진 그가 병원에서 당부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더니 밖에서 밥을 먹고 장이 터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해철 씨가 병원 측의 얘기대로 퇴원 후에 식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퇴원 후에 뭘 드셨다고요? 죽을 드렸어요. 게살죽을 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드셨고. 수술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죽 전문점에서 사온 게살죽을 절반가량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식에 관한 주의는 없었다고 매니저는 주장을 합니다. 금식주의에 대해서는 신해철 씨한테 분명히 설명하셨나요? 네, 분명히 설명했고 세 번의 입원 과정 중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 원장은 신해철 씨가 자신의 금식 지시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금식 여부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천공이 있다는 걸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금식을 하라고 했건 뭐 뭘 먹으라고 했건 똑같은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엑스레이 사진 속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라면 일견 이 엑스레이가 환자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이 사진에는 심장 주변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관찰이 됩니다. 의사라면 더욱이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저 간호사를 몇 번이나 불렀거든요. 이렇게 가슴 쪽 부여잡으시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막 소리도 지르시고. 배 수술했는데 뭐 가슴이 아픈 건 일단 이상한 거예요. 배 수술했는데
가슴이 아파요. 심장에 대한 검사를 꼭 체크해봐야죠. 하지만 그가 받은 처방이라고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의 효과로 통증이 잠시 진정됐다고 믿고 퇴원을 하던 이 순간 그는 이미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강 원장으로서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순간이기도 합니다. 퇴원 직후 신혜설 씨는 집에서 줄곧 고열을 앓았다고 합니다. 고열이 발열된 거잖아요. 그럼 발열 증세와 통증을 연관시켜서 본다면 염증의 확산을 의심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수술 후 발열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퇴원한 지 한 3시간 반 만에 제가 전화를 병원에 했어요. 열이 나는 것 같다. 체온을 두 번 쟀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회복되고 그러는 과정에 몸에 조금 열이 날 수 있는데 그 정도 열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열에 들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신해철 씨는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4시에 두 차례 S병원을 방문해서 각각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수술 5일째 되던 날 통증을 호소하며 S병원에서 재입원을 한 그는 그날 오후 결국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최종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합병증은 올 수 있다. 그것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가 결국 외과의사의 책임인데 환자가 사망했고 그렇다면 주치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신해철 씨가 사망한 후에도 강 원장 가족들에게 따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재 강 원장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 지금 형사사건은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고소를 하면 기소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의료사고로 형사고발을 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대한 의사협회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에 전문 인력이 없는 이상 동료 의사의 과실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동료 의사 집단에만 기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일까 의료사기의 경우 기소율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으로 가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그 기간 내내 소송에 매달려 봐도 승소율은 터무니없이 낮은 편입니다. 민사재판은 적어도 대학병원,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의사가 지정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비협조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이긴다는 게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일반인들에게서 병원 기록은 해독하기 힘든 아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 제대로 된 감정을 해줄 의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취재하면서 73명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인터뷰에 응해준 의사는 불과 5명. 나머지 대부분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동료 업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의사들 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라 만약에 뭐 의사가 너무 잘못했다,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나서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방송국에서 심지어 신해철 씨라는 유명인을 놓고 요청해도 사정이 이런 것을 보면 보통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피해자들의 이런 고통을 구제하겠다며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신해철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정 법안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강제로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조정을 개시하면 의료인들도 진료의 소신 진료에 방해를 받게 되고 또 방어 진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비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의사협회는 현재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아내는 이 자리를 빌어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애도해 주실 거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남편이 떠나던 그 길을 함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되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은 사람 같아요. 가장 남편다운 건 아마 지금 욕을 먹으면 100분 토론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지금 어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억울하거나 힘들 수 있는 이런 의료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로라도 남는다면 아마 그거를 그나마 남편이 위안을 삼지 않을까.